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이요. 이진우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입에 붙었습니다. 이 말이. 워낙 많이 같이 전문가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사실 소장님도 전문가시죠. 전문가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 전문가세요. 아, 그럼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죠. 그죠. 예. 마지막 거래일에 2019년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전 다행이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예. 일단 연말 장세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사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못난이 증시가 강했고. 미국 증시가 좀 좋긴 좋은데 어째 보니까 조금 이건 들간에 한 생각?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미국이? 예, 좋긴 좋은데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랬나? 라는 것까지 계속 고가가 났었으니까 신고가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해서요. 네. 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어쨌거나 마지막 날 오후에 코스닥이 플러스 연간으로 플러스까지 돌리기는 조금 역부족이죠. 지금 작년에 그렇죠. 672였던가 작년 종가가 잠깐만요. 제가 좀 네. 잠깐 볼게요. 예. 월봉상 아 연봉상으로 봐야 되죠. 아, 연봉으로 봐야 되네. 이게 네. 연봉으로 쭉 밀리긴 했지만 작년 고가요? 종가를 봐야 돼. 작년 종가. 아, 작년 종가. 그래 어쨌거나 675선이네요. 675예요. 예, 예, 예. 지금은 666이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666이 왔어요. 드디어 666은 왔고. 저는 지금 코스피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피는 이미 넘어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코스피는 예, 맞아요. 예. 그러다 지금 환율이 마지막 날 지금 많이 떨어지네요. 네, 네. 유로도 지금 뭐 선수들은 대부분 쉬고 있을 텐데도 열번장에서 또 유로가 강해지고 어쨌거나 지금 한번 미국 3대 지수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나스닥이니까 나스닥 그쵸. 한번 보시죠. 네. 9000을 넘었죠. 네, 네. 그렇죠. 지금 지난 주말에 9006포인트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6190. 6190에서 지금 왔으니까 45.5%예요. 와. 저점에서 잡았으면. 그러면은 여기는 10월 1일 날 10월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작년 4분기 아주 뭐 힘든 장이었는데 그때는 8107이었으니까 보면은 11.1% 이때 대비 뭐 그래도 11.1% not bad. 저점 대비는 이런 상황. 물론 이제 여기도 이런 데일리나 월간이나 할 것 없이 이 기술적 부담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관건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고점에서부터 따지면은 2007년 10월 따지면 215%. 그러면 금융위기 때의 저점 2009년 3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때 대비 611%. 자, 이런 그림인데 우선 쭉 커서 우상향이죠. 우상향이죠. 네. 우리 코스피 물론 이제 8월 중순부터 해서 올라는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흐름 우하향 흐름이었는데 지금 자 돌고 있고 네. 우리가 봤던 고점은 2607이었고 네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2250 해바뀌자마자 트라이 하겠죠? 아니면 2330 내지 40 이거 열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그거 하고 지금 2200이라 보고 내년에도 10% 오르면은 220 더하면은 2420 뭐 그런 식이에요. 예. 뭐 부르니 값이에요. 네. 그냥 막 오른다고 보는 거지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빠진다 하면 네. 이상한 놈 되는 거니까. 네. 네. 월간으로 보면은요. 금융위기 당시 저점 대비 147. 아까 무슨 나스닥은 600몇 프로 했는데 네. 우리 147% 저점. 그런데 금융위기 오기 전에 고점의 대비는 2007년부터 12년 동안에 5.7%. 이건 각인 가줘야겠네요. 그렇죠. 암만 바보 같은 나라고, 바보 같은 증시고. 그러니까 연말에 갔으니까. 연말에 지금 그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러니까 네. 우리 코스피가 2019년에 우리 국내 증시가 제일 문제 소외됐던 네. 그런 상황이죠. 개인이, 그래도 차라리 개인이 하시는 게 나았죠.
지금 뭐 또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 중에 국내 1호 헤지펀드 어리버리하게 또 뭐 펀지에 당했다면서요? 이런 뉴스들 나올 때마다 흔히 네. 하는 말로 뭐 그 많은 종목들 다 일일이 어떻게 신경 쓰시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시죠. 이런 얘기하기도 참 민망해지는 네.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니까 아차 싶은 게 뭐냐면 확실히 연말에는 호재만 제가 반응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네. 뉴스를 그런 뉴스를 찾아볼 생각을 안 했네요. 근데 여전히 그런 소식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런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가장 필요한 거. 네. 그러니까 연말에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는데 더 따라잡아야 될 텐데. 네. 네. 이게 가능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모멘텀 이슈 혹은 중시 주식 시장에서 주가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일단 돈을 벌어야겠죠. 어닝 실적. 실적. 예. 예. 그러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실적을 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실적 안 내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 그렇죠. 중에. 그렇죠. 연말에 보너스 예. 주고 싶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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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느냐? 기업 좀 하게 해주세요. 기업들이 기업 하게 해주세요, 좀. 네. 지금 뭐 우리 국내 유수 이제 큰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신년사를 갖다 막 발표하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죠? 규제 좀 풀어달라. 풀어달라. 네. 이렇게 억제해 가지고는 그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우리 높은 분들의 어떤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갖다 자꾸 무슨 뭐 투기판 일반 국민들 얼쩡거리면 괜히 돈만 잃고 나중에 뭐 정책적으로 그냥 그것만 들어오는 민원만 들어오고 아 골치 아파 그냥 은행에다 맡기고 1%대 그냥 이자만 받아먹고 원금 보전하고 사세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기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소견에도 일리는 있죠. 결과가 말해주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좀 기업할 수 있고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잘하는 걸 자꾸 하지 말라고 말리고 뭐 전 세계 트렌드와 동떨어진 쪽으로 자꾸 우리 갈 길을 찾고 그래봐야 우리 내수만 갖고는 안 되는데 전 세계를 시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답답하죠. 다만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그동안 워낙 빠졌으니 하는 그거 하고 금년만큼이야 나쁘겠어 하는 그 네. 기대 뭐 그런 것들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좀 두루두루 국내에서도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해외만 봤거든요. 해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네. 경제가 어떻게 되냐 요거에 초점이 맞췄지 내부적인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년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우리 증시에게는 긍정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들이 꽤나 해외 IB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내년도 주식 오른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 오른다. 이렇게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미국 증시는 더 안 오르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 유지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네. 그런데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계속 가고 싶어 하고 거기에 뭐 연준이 되었건 행정부가 되었건 의회가 되었건 도와달라 이런 쪽일 텐데 미국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 이 기사 재밌지 않습니까? 사파도 재밌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위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묘한 그림을 올려놓고 제목 보시면은 이 현재 이 부음을 갖다가 프레젤 부음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뭔가 좀 취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러나 keeps going and going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인즉슨 핵심은 이거예요. 2020년에 리세션 안 올 것 같다. 거의 경기 침체에 대해 12월 돼서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은 일자리도 잘 찾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선될 거고, 그리고 트레이드 워 얘기도 나오죠. 무역전쟁, 미중 간의 무역전쟁, 이거 끝난 것 같다. 적어도 당분간은, 적어도 당분간은 아마 내년 미국 대선 치를 때까지는, 저도 거기에, 저기에 공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바뀌고 나서 중국을 더 압박하기보다는, 금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5월에, 8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뭐 관세 언급하고 압박하면 시장은 홍역을 치렀으니까. 그러니 그냥 넘어가고 일단 재선 치르고 나서 거기에 중국이 먼저 시비 걸진 않을 테고. 그렇죠. 예. 심지어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저렇게까지 2020년을 다 내다보는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 시장 경제 해가지고 저렇게 얘기했고, 블룸버그 제목 보세요. 리세션은 그냥 priced out이에요. 지금 가격에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오른 해. 그 다음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리세션 안 온다. 뭐 사파도 보면은 손가락이 전부 위로 위로 향하는 마켓워치 뭐 이렇게 곰하고 소 황소하고 서로 대치하는 모습은 이렇게 사파를 그려놨는데, S&P 500이 수년간 20% 이상 이렇게 오르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적어도 20% 이상 오르고 나면은 통상 한 83% 정도로 과거 기간을 보니까 올랐고, 저기 평균적으로 한 11.2%는 올랐다. 예. 나스닥은 적어도 30% 이상 오른 해에는 그 다음에 보니까 평균 14.2% 올랐고, 오르고 내리고의 확률은 오른쪽이 78%. 이러니까 뭐 S&P 500이 17%나 여기서의 뭡니까 22%의 그 아닌 경우만 아니면 또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이죠. 자, CNBC가 조금 주말 사이에 우선 제목만 보면은 시장이 좀 벌러너블하다, 좀 이렇게 약간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10 내지 20% 좀 그거 할 수 있다. 이 에드 야든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불쪽이었어요. 아. 불쪽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탑 머니 매니저 해가지고 잭 에블린 해가지고 여기는 또 경고하기를 굉장히 데인저죠.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얘기예요. 적어도 in early 2020년, 2020년 연초에 뭐 한 적어도 한 15% 정도는 빠지지 않겠느냐인데, 그래 싶어서 기사를 다 읽어보니 이 양반들 하는 얘기는 전부 그겁니다. 나 지금 최소한으로 들고 있는데 주식 빠지만 주라, 그러면 그게 my entry point랍니다. 진입 시점이다. 그러니까 원이 그, 아니네요. 경고하는 결국, 게 아니네요. 결국 빠지긴 네. 이제 다, 이건 이제 CNBC 기사를 두 개를 다 읽으면서 느낀 거는, 미국에도 나름 전문가요. 나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는 사람이 하는 사람들도 보기에도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니까 빠지긴 빠지겠다. 그리고 이 뭐라 그러나요, PER 갖다가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너무 높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정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망한다가 아니고 다 읽어 보면은 그게 매수다. 매수 시점이야. 네. 그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분위기가 다 이렇단 말입니다. 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너무 분위기가 다들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 때가, 한쪽으로 몰릴 때가 네. 차라리 오히려 그거 한데 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뭐 딱히 나 혼자 거기에 대놓고 자주 하는 얘기, 그냥 뭐 미인대회 시장에서 자주 하는 비유, 내 눈에만 이쁘갖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쁘다 해야 미인대회에서 우승자가 되는 그렇죠. 것처럼 예. 여기서는 모두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여기서 혼자 공매도 치고 무슨 뭐 이렇겠다가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연말에 그렇게 해서 공매도 친 사람 다 손해봤잖아요. 금년에 하방 배팅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됐죠. 그렇죠, 그렇죠. 돈 태운 네. 사람은 돈으로 네.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총기 떨어진다 소리가 있고. 아, 근데 항상 포인트 때는 잘 잡아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연말로 갈수록은요,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요 변곡점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네. 봐야 된다. 근데 다 이게 상방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뭘 봐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보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불안불안한 건 다 갖고 계신. 있는 예, 마음이죠. 예, 예. 사실 중심주도 뭔지 알겠고 그런데 다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모멘텀. 그러니까 내년에 또 강세장이 되기 위한 요건들 그런 것들을 뭘 찾아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한번 몇 가지 한번 정리를 네. 해보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달러예요. 그렇죠. 네. 달러가 예상대로 안 갔어요. 그동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상대로 예. 안 갔는데 이제 진짜 언제 시작하나 언제 시작하나 했던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짜 본격화된다면은 장 좀 이렇게 불붙을 수가 있죠. 우선 이 조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아래쪽에 오렌지 색깔이 이거 200일선입니까? 네. 200일선 이거 지금 사실상 지난 여름에 한번 깨졌어요. 예.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올라서는 또 이런 상황까지 왔었고 이때는 이제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저 뭡니까? 그 8월 달에 추가 관세 때리고 했던 게 컸죠. 예. 미중 극이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여기서 깨졌을 때 즉각적인 V자형 반등이 나와서 200일선을 다시 머리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본격적으로 한번 짱태 엉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유로도 200일선을 확 뚫어버렸고 유로 차트는 이건 뭐냐 뒤집었다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고 모든 이머징 통화들도 다 지금 어지간하면 달러 대비 강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환율 떨어지는 거 보세요. 거의 뭐 NDF 시세보다도 막판에 아직까지 장마감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게 지금 55 밑으로도 이제 내려갈 가능성도 보이는데 우선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큰 그림으로 월간 2002년부터 금융위 오기 전까지 글로벌 달러 약세 금융위 터졌더니만 위기 상황 오니까 다들 달러 없이 절절매는 시간 양적 완화 달러 약세 2011 이 무렵 가갖고는 또 뭐 유로 얘기 좀 하다가 유로존 재정 얘기 좀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2014년부터의 이 도도했던 달러 강세 드라기가 말했던 연준은 이제 긴축적으로 우리 22는 아직도 완화적으로 그 얘기가 이렇게 컸고 이때는 또 경기 측면이 컸죠. 미국이 제일 낫다. 경제 상황도 기업들 실적도 그런 차원에서 달러 강세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달러 약세. 그러다가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2018년 2월부터 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강으로 왔는데 자 이게 조금 이제 힘에 부친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큰 우하향하는 추세선 저항에 부딪혔고 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20개월 이평선, 60개월 이평선이 아직은 우상향 기울기로 받치고는 있습니다. 받치고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해졌어요. 내년 1, 2월에 음봉이 두 개 더 추가된다면은 MACD 오실레이터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겁니다. 요거 하나 정확한 네. 기술적 시그널이거든요. 네, 네, 네. 그쯤 됐을 때 이 RSI도 50을 하회할 수가 있어요. 지금 52로 나오죠. RSI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과매도냐 과매수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조심하자 하는 워닝을 주고 또 이게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이 50에서 50이라는 걸 갖다가 하향 돌파하든 상향 돌파하든 그때 보면 또 의외로 시세가 세게 나옵니다. 오히려 추세적으로 갈 때보다 방향이 바뀔 때 가장 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1, 2월 달에 진짜 달러가 약세로 가느냐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전 세계 금융 환경이 굉장히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달러가 많이 풀린 거고 네. 달러가 약세다 그만 전반적으로 자국 통화들이 강세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각 이머징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 외의 나라들이 좀 편안하게 금리를 낮추든지 해서 이렇게 경기 부양에 좀 적극성을 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세요. 예를 들어 1220카르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하늘에서 금리를 더 낮추고 싶어도 그런 식으로 환율이 팍팍팍 위로 칠 때는 금리도 쉽게 못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율 더 뛸까 봐. 그렇죠. 그때 뭐 자본 유출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주냐 가준다면은 굉장히 증시에는 좋은 신호다. 두 번째 진짜 이거 살아날까 하는 거.
미국 제조업이에요. 이건 ISM 제조업 지수고 당장 이 3일날 발표되죠. 그렇죠. 예, 3일날 발표되고. 잘 나와야 되는데. 자, 요거 이제 또 요 정도의 리치몬드, 댈러스, 뉴욕, 필라델피아, 펜자시티 가끔씩 시황에 보시다 보면 이 지역 연방 은행들이 제조업 지수, 그 지역의 제조업 지수를 다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아래쪽에서 놀고 있고 아직도 이 끝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좀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만약에 연초에 우선 당장 이번 주 후반에 얘가 50에 근접하거나 50위로 쑥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또 장 계속 가도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중국 PMI도 봐줘야겠죠. 얘가 이제 겨우 이제 통계국에서 50을 갖다가 상회했고 차이시는 훨씬 더 위에 있는데 진짜 가느냐. 그러면은 간다면은 이 까만선이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요 위에다가 요 3050 지금 여기 자꾸 막히고 있는 데가 상하이 지수가 3050인데 이거 연초에 돌파해버린다면은 또 한번 쑥 갈 수가 있겠네요. 뭐 그런 부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이 정도가 이렇게 연초 1월 효과 내지는 연말 랠리가 연초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갖다가 판단함에 있어서 글로벌 상황을 갖다가 판단하는 데는 이렇게 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지표들 많이 봐야 될 것 예. 달러가 저는 제일 많이 보이네요, 사실. 예, 제일 지금 예. 의외로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싱싱해요. 싱싱하다는 얘기는 뭐죠? 싱싱하다는 얘기가. 이제 신선한 추세.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테마도 신선한 거 찾는 것처럼. 추세도. 예. 예를 들어 에브리바디 달러 약세, 달러 약세 그리고 있어 가지고 너도 보니까 달러 숏이냐? 너도 숏이냐? 이러고 있는 상황 같으면 여기서 달러 약세 전망 내기가 위험하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 그래서 저는 소장님 그때 모두 다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예, 다 들고 계시는지. 그때는 전부 달러 롱이었으니까. 네네. 뭐 그런 식인데. 그래 우리로서는 참 아팠던 2007년 900원 깨질렀던 그 환율이 1597원까지 가던 그 장. 그때가 왜 위험했는가 하면은 있는 달러 없는 달러 2~3년치 3~4년치 다 팔았을 때입니다. 선물 안으로 키코에서 막 그거 하고 연간 중소기업들 중에 한 100만 불 수출하는 업체들이 100만 불만 했지 않은 게 아니고 흑자 도산에 뭐 200, 300 막 오버했지 하고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다 막았으니까 했지 정말 수출 언제 달러 언제 들어오는지 보고 해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예전처럼 과하게 R이나 V나 배팅을 못하니 우리 환율이 안정적이 된 거예요. 옛날에 마음껏 해봐라 했더니만 우르르 몰려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우르르 몰려가다가 저 산도 아닌가벼 하다가 다 와리가리 하면서 다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 달러 강세 쪽으로 배팅하던 사례들은 자꾸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이래서 이게 지금은 초기에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선한 부분이 하나 있었군요. 예. 싱싱한 부분. 싱싱한 부분. 싱싱한 추세. 예. 신선한 추세. 어린 추세.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싱싱한지 이거 아니면은 이미 나왔던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표로 볼 수 있는 산업활동 물량과 수출. 네. 사실 12월 들어서는 상당히 그 수출의 감소폭도 줄어들 것이라 보고 산업활동 동향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OECD 경기선행지수도 보여진다고 같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안 그래도 딱 통계청에서 발표가 났어요. 아침에.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뭐 보도자료 이쁘게 그래픽을 만드네요. 전체적으로는 0.4% 증가했다. 자,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4%, 전년비 1.2%. 그동안에 이렇게 뭐 거의 기다시피 하다가 아니면 슬슬쩍 마이너스 보이다가 일단은 좋은 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비스 쪽이 이제 좋았다 그런 얘기고 우선 보니까 소매 판매 일단 소비가 11월 달에 좀 살아났습니다. 소비가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파란 거는 청신호입니다. 마이너스 9월 10월까지만 해도 전월비 이렇게 하던 것이 3%나
늘었고 전년비로도 3.7% 좋습니다. 좋은데 서비스 쪽이 이제 생산 분야로 가면은 광공업 쪽은 안 좋아요. 다만 이제 서비스 부문에서 좀 늘었다 하는 것이고 투자 쪽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 설비 투자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마이너스 약간 흐름을 벗어나서 좋아요. 좋은데 크게 봤을 때는 그동안에 야 진짜 2000년에 투자는 작년보다 굉장히 안 되고 있었구나 하는 거. 건설 기성 부분은 여전히 안 좋네요. 이게 보니까 11월 달만 하더라도 전월비 마이너스 1.8, 전년비로는 마이너스 4.7. 지금 그러니 저 뭡니까? 아파트고 뭐고 이렇게 막 토목이고 건설이고 간에 지금 새로 짓는 데가 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요 부분은 조금 그간데 이제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여기서 빨간색은 동행지수. 동행지수는 조금 그간데 선행지수가 이제 살짝 올라왔어요. 계속 같이 떨어지다가 이번에 이게 좀 달라졌어요. 올라왔어요. 통계청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출이 물가 비율이 좀 감소했으나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또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산정했다 하는 건데 코스피가 선행지수예요. 선행지수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나빠지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뭐 통계청 이번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뭐 그겁니다. 그리고 돈 많이 풀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저는 지금 궁금한 경기가 우리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가서 수출 증가율이 전년비 마이너스 나오면 이거는 진짜 희망 없어요. 그래. 우리 연간으로 두 자릿수 마이너스예요. 10% 마이너스 10%가 넘어요. 네. 작년보다 수출이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한 10% 이상 줄었는데 이 준 상태에서 내년에 가가지고 나오는 수치가 전년비 아직도 마이너스 같으면 이거는 뭐야 지하 3층, 4층, 5층? 이쯤 되면은 하다못해 기저효과라는 거라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빴으면은 2019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겠거니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 나오는 거고 지금 뭐 일단 예산 짠 거 보세요. 512조? 훅 늘었습니다. 한 9.8% 늘었나? 한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장은 2% 될까 말까인데 예산을 그만큼 늘렸다는 얘기는 돈 어디서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적자 국채죠? 국채 평소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뜨는 말씀이시구나. 그걸 갖다 한은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한 그것도 그 국채를 발행해갖고 시중에 돈이 그냥 국채 사면서 빨려 나가면 시중에 돈이 없는데 한은이 좀 사겠다. 우리 한국판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돈 풀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뭐 그 시점은 물론 한은이나 정부의 설명은 경기 부양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뭐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기사의 댓글들을 쭉 보면 우리 국민들도 기사를 읽으면서 그 이면을 다 파악하는 거죠. 선거해잖아. 내년에 선거 때잖아. 뭐 이러니까 다 좋은데 그렇게 훅 늘어난 예산 그리고 우리 후배들 자손들한테 떠맡기고 미리 땡겨 쓰는 빚 이거 잘만 써주신다면 잘만 써준다면은 충분히 재정 확대 정책이라고 표현되는 빚 땡겨 쓰기 정책도 잘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정당화 되겠죠. 어문대 써버리면은 헛방입니다. 내년에는 해외 글로벌 경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계속 봐야겠네요. 그렇죠. 계속 소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분도 내년도 증시에 대한 경기에 대한 핵심일 것 좀 같아요. 부품해질 것 같아요. 부품해질 것 같고 딱 하나 찝찝한 거는 이제 서울에서 고음은 사라졌습니다. 저까지 가는 거 보세요. 여기 딱 하나, 여기 딱 하나 이제 찝찝한 거예요. 한쪽으로 방향을 좀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게. 에브리바디 이제 위만 쳐다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 좀 걸린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차라리 걱정과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시장. 이게 얼마나 끈끈하게 많이 갑니까? 올 한 해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부 아까 미국 월가 분위기도 찾아봤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이 금전보다야 나빠지겠어 하는 생각. 내년에 돈도 풀릴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우려조차도 없어졌으면 하는 네. 게 사실 저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좀 살아야죠. 예. 시장에 네. 계신 분들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 소장님도 네.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내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